반갑습니다. 안산시 시장 당선자 윤하섭입니다. 왜 두 사람이 함께 나왔냐면 이 대학 볕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다 사실은 소사 원시선 서해선의 개통을 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대학 볕에 앉아계신 것을 좀 다뤄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. 사실은 이 서해선의 중심은 안산입니다. 안산은 초지역이 7개 철도 노선이 이제 통과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안산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서해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원곡역과 원시역 주변이 역세권이 발달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속도가 빠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혜택은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안산이고 또 이 서해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성, 신의주, 특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,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장항선과 전라선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과도 가장 혜택을 받고 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그것도 초지역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더욱 좋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순환철도가 되면 그것도 또 초지역으로 개통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김현미 장관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. 다시 한번 서사 원시청 개통을 시흥시, 부천시, 안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